안녕하세요. 게으른 수프입니다. 연초에 건강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고 짧게 병가를 냈었어요. 지금은 잘 회복하고 다시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같이 미리 챙겨놓은 출근 가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게으른 수프. 먼저 가방 소개부터 할게요. 제가 최근 거의 1년 동안 회사 갈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가방은 스위치에서 구매한 시티보이즈 라인의 토트브리프 2번인데요. 이 가방 같은 경우는 소재도 디자인도 캐주얼한 느낌을 주는데 안에 구획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소지품을 넣어 다니는데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패드와 같이 좀 넓적한 물건을 보관할 수 있는 포켓도 있고 또 작은 소지품들을 보관하기에도 괜찮은 구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가방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는 여밈 장치들도 있어서 출근 가방으로 편안하게 잘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게으른 스푼. 최근에 시력이 더 나빠져서 안경을 새로 맞췄어요. 이번에도 로우로우 안경테로 구매를 했는데 그 사이에 케이스가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이제 기존에는 새하얀 케이스여서 깔끔한 느낌이었다면 새로운 케이스는 로우로우의 트렁크 디자인으로 제작이 됐어요. 머스터드 색상이 굉장히 귀엽습니다. 로우로우 안경테는 제가 거의 한 4, 5년 정도 착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가벼워서 만족도가 여전히 높아요. 좋은 안경테를 구매를 하면 이렇게 예쁜 케이스까지 생기니까 로우로우 추천합니다. 외부에 미팅이 있거나 행사가 있는 날에는 안경을 끼기 싫어서 렌즈를 착용을 하는데요. 일회용을 원래 많이 착용을 했었는데 한 달용 렌즈로 최근에 바꿨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렌즈 케이스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서 구매를 한 건데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구성도 알차고 또 색깔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서 고르는 재미도 있었어요. 저는 그 중에서 약간 올리브빛 색깔을 띈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렌즈 통 크기도 보면은 다른 기성품들에 비해서 좀 작은 편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보관액도 덜 쓸 수 있고 휴대성도 좋은 제품입니다. 게으른 스푼. 여전히 아이폰 12를 잘 쓰고 있고 케이스는 저의 사랑 에이그 제품을 끼워놨어요. 이게 보면은 아주 탱글탱글 먹음직스럽게 생긴 베이글 그립톡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케이스를 확 살려주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거울샷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쁘다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케이스는 주말용이고 제가 작년부터 평일에 출근할 때 끼는 케이스가 또 따로 있거든요. 바로 이 케이스인데요. 출근할 때 지하철 정기권을 조금 더 편하게 태깅을 하려고 맥세이프 호환카드 케이스 제품을 따로 샀어요. 근데 이 정기권 카드가 너무 안 예쁜 거예요. 그래서 좀 가리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카드 겉면에 붙이는 커버 스티커도 팔길래 마음에 드는 디자인으로 몇 장 구매를 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때가 좀 잘 타는 편이어서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바꿔주고 있는데 구매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 카드 케이스는 디그니스 제품인데 자성이 강해서 한번 딱 붙여놓으면은 정말 웬만해서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이 투명한 맥세이프 케이스는 링케에서 구매한 제품인데 다른 투명 케이스하고는 조금 다르게 약간 무광의 매트한 재질이어서 생각보다 실물이 받아보니까 더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푼. 에어팟 케이스는 엘라고에서 나오는 실리콘 케이스를 사용 중이에요. 이제 실리콘 재질이다 보니까 촉감이나 뭐 그립감 모두 다 좋아서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리 디자인도 보면 뭔가 투박하면서도 깔끔해 보여서 너무 예뻐요. 최근에 이런 모양의 보조 배터리가 많이 보여서 저도 구매를 했습니다. 폰과 일체형처럼 쓸 수 있는 게 정말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막대기처럼 이렇게 스틱이 달려 있는데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거치대처럼 사용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용량은 딱 한 번 정도 충전할 수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런대로 잘 쓰고 있습니다. 게으른 스푼. 이거는 예전에 왓츠인마이백 영상에서도 보여드린 적이 있는 오롬의 명암 케이스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잘 쓰고 있어요. 이게 보기보다 가죽도 튼튼해서 제가 정말 가방 속에 매일 그냥 거의 방치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굴러다니는 것 치고는 깨끗해요. 최근에 보니까 되게 다양한 색상으로 베리에이션이 많이 됐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 한번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명함 케이스는 이제 일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저의 몇 안 되는 소지품이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좀 깔끔한 인상을 주면 좋을 것 같고 또 한 손으로 열고 닫기 편한 디자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적지 않으면 까먹어버리는 사람이라서 학생 때부터 스케줄러를 꼭 쓰는데요. 2023년에는 아르디움에서 나오는 위클리 플래너를 쓰고 있어요. 이게 보면 노트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밴드줄이 있는데 여기에 펜을 끼워 다닐 수 있는 것도 정말 편하고요. 또 내지도 열어보면 제가 좋아하는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어서 업무 관련된 숙제와 일정들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저널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올해는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다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전자책을 꺼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은 제목이 좀 웃긴데 부장님은 내 기획서가 쓰레기라고 말했지 라는 책이에요. 실제로 제 상사분이 절대 이렇게 말씀하실 분은 아니지만 제 주변에 이 책 내용을 필사해서 실제 업무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지인이 있어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구매를 해서 읽고 있습니다. 저도 제 기획서가 쓰레기가 아닌 보물이 되길 바라면서 완독을 해보려고요. 게리스프. 요즘에 들고 다니는 지갑인데요. 선물을 받았어요. 페이던트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반짝반짝한 유광의 가죽 소재이고요. 열어보면 아코디언 형태로 카드를 수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카드를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이 가죽 소재 자체가 영수증 잉크에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수증을 받아서 이 지갑이랑 같이 보관을 하게 되면 영수증에 있던 잉크가 이 가죽에 묻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수증과 같이 보관하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게리스프. 제 왓츠 인 마이 백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평소에 손수건을 가지고 다니는 거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작은 PVC 파우치에 갖고 다니고 있어요. 주로 얼굴을 닦는 용도의 손수건이다 보니까 그냥 가방에 손수건 채로 보관을 하기에는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 파우치에 넣고 다니고 있고요. 이 파우치는 PVC 재질이라서 세척도 쉽고 건조도 쉽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손수건은 우화에서 제작하시는 소창 손수건인데요. 이 소창이 원래 아이들 기저귀에 많이 사용되는 원단이래요. 근데 이게 먼지 날림이 좀 적고 건조도 빨라서 저처럼 좀 얼굴에 땀이 많은 분들이 손수건으로 매일 빨아서 사용을 하기에 좋더라고요. 게리스프. 이제 화장품 파우치를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정샘물 마스터 레디언트 쿠션인데요. 제가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쿠션을 구매를 해서 써봤었어요.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샘물 레디언트 쿠션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커버력이 정말 웬만한 파운데이션보다 뛰어나면서 피부에 광 표현도 고급스럽게 나고 무너지는 것도 예쁘고 또 수정 화장할 때 이게 정말 최고예요. 촉촉한 편이다 보니까 건성한테도 맞지만 지성인 제가 써도 굉장히 만족스럽다 보니까 모두가 다 잘 쓸 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서 다시금 추천드리고요. 쿠션의 유지력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바닐라코 파우더 팩트를 같이 들고 다니고 있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샤넬 블러셔. 이전에 올렸던 메이크업 파우치 털기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제품이에요. 내장된 브러쉬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덕분에 휴대하기에 좋고요. 제품 자체를 보면은 자잘한 펄이 있어요. 이게 피부에 스며들듯이 은은하게 발색이 돼서 피부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립은 요즘에 이렇게 세 가지 잘 들고 다니는데요. 먼저 맥스케터드 페탈 같은 경우는 저처럼 밝은 피부를 가진 여름 쿨톤 분들이 누드립이나 오버립하기에 굉장히 좋은 색상이에요. 밝은 연어 색상인데 이거를 베이스로 먼저 깔아준 후에 에크멀에서 나오는 스티헤이즈 컬러를 레이어링을 해주면 입술 톤에 살짝 무게감이 실리면서 고급스러워집니다.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컬러를 포인트를 주고 싶다 안쪽에 그라데이션 하듯이 발라주면은 예뻐요. 이거는 꾸셀의 컨실러 펜슬인데요. 트러블 흔적이나 점, 작은 잡티를 가리는데 진짜 좋더라고요. 미니 사이즈로 세 가지 색상이 들어있는 키트를 샀었는데 정말 잘 쓰고 있어요. 트러블 피부로서 컨실러를 하나 더 추천을 해드리면 마루빌츠에서 나오는 크림 컨실러 12호 그린 베이지. 이거 붉은기 커버에 최고입니다. 여드름 때문에 붉어진 피부나 코 옆, 입가 주변에 얇게 펴바르면 진짜 깔끔하게 다 가려져요. 그리고 립밤은 블리스텍스 립 릴리프 크림을 쓰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저렴한데 생각보다 보습력도 괜찮더라고요. 이거를 바르면 입술에 있던 각질이 금방 불어서 부드럽게 밀려나요. 촉촉합니다. 대신에 발랐을 때 화한 느낌이 좀 있고요. 강한 연고 냄새에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파란색 틴 케이스에 담겨져 있는 제품도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사무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핸드크림은 르라보 포마드 핸드크림 이거 거의 다 써가는데 바질 향이 워낙 제 취향이고 또 꾸덕한 질감 대비 끈적이지 않는 마무리감이 좋아서 보습력도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를 다 쓰면 하나를 더 살지 아니면 다른 걸 써볼지 고민 중인데 혹시 좋은 핸드크림 있으면 댓글로 추천 좀 부탁드려요. 외출용 향수는 여전히 이 내의 파우치에 샘플 향수를 들고 다니는 편인데요. 바이레도의 발다프리크를 샘플로는 다 써서 집에 굴러다니던 집시 워터를 최근에 넣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쓰다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떤 분이 이 향을 두고 소나무로 둘러싸인 정원에서 레몬티를 마시는 향이라고 평을 남기셨었는데 그 말이 진짜 딱 맞는 것 같아요. 좀 상쾌해지는 봄 여름에 잘 어울리는 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